알죠? 뭐 약간 주막 느낌 나게 하려면은.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? 네가 우리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하나야. 어? 부지서 대신 내줘.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. 늦으셨네요. 아 그래서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. 야 뭐야 왜 이렇게 뭘 많이 갖고 왔어. 초콜릿. 야 양도 봐라. 야 동굴 한 땡 있냐 이거? 미쳤네 진짜로. 얘 직접 만든 거야? 너 진짜 이거 손포 이거 네가 한 거지? 네. 이거 육전이지? 네. 먹어보자. 형 한 개 먹고 다른 메뉴 먹는 거 보니 맛있는 거 찾고 있는 거지. 아니야 요 아니 맛있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요? 맛 표현 좀 해줘요. 맛있어요. 우리가 저기 알겠어요. 형 근데 왜 털이 없어? 나는 왁싱에 3년 차야 이제. 가서 하세요? 그럼 여기서 부르니? 여자? 아 왁싱 집에서 크림 있잖아요. 내가 직접? 미쳤니? 오빠는 저기 아 오빠 밑에도 하세요? 아 나는 똥꼬도 없어. 나 아... 오리야. 왜 그럼 레이저 안 해요? 없는 맛이 있어.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면 좋은가요? 할 때 좋아 할 때. 할 때 아파 뒤진다던데. 난 일도 안 아파. 난 선생님 그래요. 자기가 10년 동안 이걸 했지만 이렇게 고객님처럼 미반응인 분은 처음 봤다고. 뭘 할 때 좋다는 건가요 형님? 알아서 생각해. 열린가요 말. 아! 그리고 두 엉덩이까지 하면 약간 민망한 거 아닌가요? 너는 언제 전자녀 터질 때도 말한다. 하고 나는 말하다가 야 너네 말이요. 누구누구님이 뭐 어떻게 하셨습니다. 아 고마워요. 야 너네 말이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난 이렇게 하거든. 왜냐면은 전자녀 소리랑 내 소리랑 섞이면 듣는 사람들이 좀 짜증내더라고. 쏘는 사람은 또 쏘는 사람대로 해. 나름대로 자기는 알겠어요. 그래 아니 들어봐. 짜증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것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들어주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알겠다고요? 말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알아 형이. 알겠습니다. 쿨쿨 자 빨리 다들. 아니 말을 아직 안 했는데요. 알겠다고요. 알겠단 또 왔니? 알겠다고. 어, 알았어. 알겠단이라고? 나 살짝 우결단들보다 무섭다. 내 개사륨에? 알겠단이라고 있어. 알겠어. 졸겠어. 어, 알았어 그만할게. 게임 하니까 좀 아 공감대를 주고받던. 아니 알겠다고요. 말 끝났다고 제 쿨. 짠. 또 맛있는 또 너네 열혈이니? 회장님. 회장님이죠? 야 왜 부회장. 매니저라도 저러. 아 부회장님이라? 혹시 다 지방 내려가셨나요? 전주! 포항! 산 안 계시나요? 아유 기다려요! 저는 내일 이제 편안하게 방송하지만 만철씨는 아니잖아요. 꿀라언니 감사합니다. 그럴 바엔 니네 회장님한테 대놓고 한 5,000개 싸달라고 하면 안 돼? 어? 회장님! 막 해야 돼. 진짜 유도 은근 진짜. 아 나보다 동생이야? 티아모가? 너 나이 어린 놈이 돈이 그렇게 많아? 아 부회장님이 통이 많이 크시구나! 알겠습니다 형님. 외화 수출 에바다. 적당히 하자. 외화 수출이란 단어를 나한테 얘기해? 뭐 우리 방 사람이 네 방 지금 열혈이 몇 명이 갔는데 지금 열혈지출? 어... 그렇게 안... 얘기하면 우리 남인 거지? 아, 알았어. 그러면 뭐예요? 남 아니면? 남이네. 아 슬퍼하신다. 형님 김사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. 아 오케이 김. 김사라와 함께 하니 행복하네요. 하. 사라와 앞으로 이 시간이 오랫동안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. 라. 라이. 예성이 형. 아 아까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나 저 사람 에어로빅 하러 가면 꼭 한 명씩 있는데. 왜 그래요 또? 만철이 섹시한 거 실화냐? 아 왜 에어로빅을 몰아가요 또? 닥쳐 골든리트리버. 코카스파니엘 또한 낸 키키키키. 우리 미호가 나를 모르는 게 있구나. 나는 싫은 건 죽었다 깨라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어, 나는 어, 왜 저래?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싫은 건 안 해. 그래서 다이어트도 결혼도 안 하잖아. 저 새끼 닉네임 뭐야? 좀 챙겨주세요. 지금 누가 술 먹어 여기서? 너랑 나랑 둘이 먹지. 내 술 누가 따라? 내가 따르지. 네 술 누가 따라? 내가 술 따라주는 남자야? 내가 술집... 손님이잖아요. 내가 술집 남... 아 그래? 어? 오랜만이야 누님. 요즘에 이렇게 자주 안 와요 누님. 바빠. 저 굶어 죽겠어요. 그만 질척하라. 누님 제가 언제 질척했다고 그러세요? 누님 저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질척했다고 그러세요. 생긴 게 질척이게 생겨. 그래요?